먼저 들어온 임차인 D가 집주인 C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B가 이사 들어오면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B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에 써 있지 않은 B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B의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집쌤TV.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정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경매 전문가분들은 임차권 등기 이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최우선 변제권은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없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법이나 판결문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할 확률은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그런 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물일권주의, 즉한 개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에 대항력이 두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소에서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거절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판례가 중요합니다. 바로 사례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사건 내용을 봐두셔야 나중에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용면적 20평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6,330만 원. 8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929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A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았고요. 일주일 후에 허가받고 대금까지 모두 납부했습니다. 권리 분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등기부에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15일에 근저당권이 됩니다. 그럼 이보다 후순위에 있는 것들은 말소가 되고 앞선 것들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위에 보시면 전임차인 D가 있는데요. 보증금 5,9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D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D는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고요. 낙찰자는 이것까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인수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문제는 현 임차인 B인데요. 전입과 점유일이 같은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두 갖춘 다음 날인 2017년 12월 15일 새벽 00시부터 B의 대항 요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은 같은 날 2017년 12월 15일 주간부터 그 힘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B 또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B가 돈 받는 기준일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B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긴 했는데요. 전 임차인 D의 주택 임차권 등기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 임차인 B에게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B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찰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냈고, 이후 B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요. 경매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준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현 임차인 B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B가 항고를 하며 소송이 시작되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럼 충격적인 대법원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주임법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것은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까지는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돈 받을 때까지 버티는 권리인 대항력과 뒷사람보다 먼저 돈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에 관해서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생기고, 우선 변제권은 여기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집중해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랄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한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인정하겠다. 거의 이런 의미인 것인데요. 너무 법조문 자체에만 집중해서 나온 판례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주택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 후순위 임차인으로 인한 대항력. 이렇게 두 개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집은 낙찰 가격이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와 집주인, 선순위 임차인 모두 손해가 커지게 될것 같은데요. 결국 이 낙찰자분은 예상치 못한 3,900만 원, 여기다 재판비용, 이자비용을 추가로 물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경매가 진행될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던 전 임차인 D의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임차권 등기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 B가 있으면 이것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B의 대항력이 있다는 거 별표 쳐두시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낙찰자는 D와 B가 경매 절차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모두 인수한다는 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 평면적으로 해석한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입찰자분들은 위 판례를 존중하고 따라야겠죠.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입찰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경매 정규 9기 과정이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매 기본부터 법원 현장 체험을 통한 입찰까지 이 강의 하나로 경매 실전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투자 기본과 실전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경매를 접하셨던 많은 수강생분들이 단 6주 과정만 공부하시고 스스로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 아파트 투자 분석 방법 등 실제 어떤 물건에 접근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려서 강의가 끝나도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다른 강의와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십쌤이었습니다.